겨울철 자동차를 탈 때면 히터부터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히터가 운전 중 졸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환기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호흡 증가, 집중력 저하,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만 타게 되면 잠이 오는 이유도 비슷한 원인 때문이죠. 또 높은 온도의 히터를 오랜 시간 켜두었을 경우에는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히터의 바람을 직접적으로 쐰다면 신체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겨울철 올바른 히터 작동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온도가 적당히 데워졌다면 적정 온도로 유지하기. 두 번째, 최소 15분마다 외기 버튼을 누르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기. 세 번째, 히터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기. 겨울철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로 인해 이동 시에도 창문을 잘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같이 추운 날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신체의 피로와 수면 부족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산소 부족 현상으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도로교통공단에서 함께 알아본 내용을 참고하여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